오늘 도면 새로 보냈어. 아마 메일 들어왔니? 그거 보면 평면하고 단면은 싹 다 봤거든. 그래서 그 옆에 인면을 봤는데 빠진 게 있을까? 제일 마지막에 고친 거 해서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창호 체크하고 그리고 지붕 또한 다시 그려야 돼. 그냥 그거 딱 정리해서 상일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정리해서 오후에 견적 딱 나갈 수 있게. 오우, 잘 나왔다. 좋네. 아, 좋아. 골조 사장님! 김 사장님! 어우, 저 곡면 너무 잘 나왔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분리가 하나도 없어? 이 부분은 체크 잘 하셨죠? 네, 다 똑같습니다. 2층으로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기사님 들어오셨네. 여기는 창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냥 다 치셨나봐요. 실수한 거죠. 그치, 네, 맞아. 이 비싼 걸.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막 찍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걸 고생을 잔뜩 했네, 아주. 네. 현장에. 잠깐만 이렇게 한눈 팔아버리면 3템포로 가버리는 거예요. 맞아, 한눈을 왜 파셨어요? 네. 철근 저 이쁘게 잘라주셨다고. 아, 철근 너무 좋아요. 네? 고생하셨어요. 매번 너무 감사해요. 이게는 한반에서 거리를 안 됐어. 전체 틀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반장님, 네. 최 반장님, 우리 임과장이 엄청 좋아하던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잠깐만, 나 사진 한 장 찍자. 여기 너무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화장실 문 자리고 여기 창고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막 치면 안 되고 반드시 모든 걸 미리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쳐야 돼요. 제가 앞으로 딱 10년만 더 할 거니까 사장님도 10년만 더 하세요. 그러면 우리 감옥에 살 자리가 없는지? 아, 10년도 아니야. 한 7년 남았어요. 지금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뭐 가져갔을걸? 맞아요. 많이 배워요. 뭐라고? 많이 배워요. 근데 사장님 이렇게 칭찬하실 정도면 제가 믿어도 되겠다. 제가 우리 사장님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내가 믿거든. 나 왔어. 정리하고 내려갈게. 에사이건 죽 정수진입니다.
그거 줄이는 게 걔네들이 원하는 지수만큼. 그러니까. 어. 그래서 여기서 400 정도 내려오면은 거기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여기 있는 구조벽체 체크하고, 네. 이 벽체는 최대한 줄여줬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3,000까지가 유효하다는 얘기지. 전체로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벽체를 모아줘야지 사용하기가 편하잖아. 네. 근데 지금 이쪽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 땡기면, 네. 여기가 너무 길어진다는 얘기잖아. 네. 중요한 거는 이 벽체를 최소화시켜줘. 네. 최소화시켜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벽체를 없애고, 안이 좀 망가지더라도 기둥을 하나 꼽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고. 네.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커질 수도 있다고? 네. 기둥. 그 기둥이 바뀌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는 돈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적으로 하는 그 사이즈를 선에서. 받아야 돼. 경제적인 선에서. 그리고 유리는 이중 유리 정도. 이중 유리. 그 정도로 체크하면 될 거야. 자연이라는 거는 저한테 참 많은 걸 주는 것 같아요. 그 단적 인내로. 저희 직원들이 이사하고 나서는 화를 덜 낸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야. 10시 조금만 더 줄 것 같은데 경기 좀 잘 끝나고 이런 것도 보고 다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화면 찍은 다음에 이제 집을 다 지어서 건축주분께 이제 입주하시라고 열쇠를 넘겨드릴 때 집은 애기나 애완견하고 똑같습니다. 예뻐해 주시는 만큼 집이 오래가고 집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자식이나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예뻐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이론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예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눈도 쓸고 낙엽도 쓸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늘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여유를 줬나 봐요. 이제는 오시면 누군가 저한테 의뢰를 하실 때 말씀드리는 게 아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이게 앞으로 당신한테 드릴 게 엄청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예 역시 자연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판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주택단지로 형성이 됐었고요. 벌써 판교가 생긴 지 되게 오래됐고 저도 거기서 거의 15년 가까이 지금 작업을 했고 저한테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판교의 컨텍스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판교의 컨텍스트가 있나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게 제 답변입니다. 어떻게 보면 판교라는 곳이 섬처럼 저는 느껴져요. 지금 현재로서 판교의 10번째 집을 지금 설계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봤을 때 크게 판교에 대한 느낌이 변한 건 없어요. 단순하게 집이 좀 더 많아졌구나 라는 거. 그거 외에 이렇게 얘기하면 건축가로서 너무 무책임한가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느껴요. 벗을 수 있는 곳이 저는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옷을 다 벗 그런 개념도 사실 있지만 어딘가로 가서 쉰다, 숨는다, 내려놓는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집은 가장 사적이고 그 사적인 공간 안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져야지 좋은 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적인 첫 번째 해결책이 중정형 주택이고요. 제 판교의 첫 번째 집이기도 하고 주택의 처음 집이기도 한데
전혀 외부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는, 그리고 상대방한테 피해도 주지 않는 그런 집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내부는 거의 전창으로 돼 있어요. 이 집이 제일 힘들었던 집이에요. 각형이 이렇게 다 꺾여 있거든요. 이 땅은 못생긴 땅 때문에 집이 훨씬 더 돋보이는 집이에요. 모든 각들이 직각으로 꺾여 있으면 한 면이 안 보일 텐데 다 이렇게 집 멋대로 각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서, 이 집이 실질적으로 50평 초반대 집인데요. 대부분 보면 이 집은 도대체 몇 평짜리 어마무시한 집이에요 가 된 집입니다. 제가 싫어한 걸 처음 하게 된 집이에요. 이런 박공 같은 것들이 너무 옛날에 구시대의 잔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다락을 원하셨고 다락을 어떻게든 쓸모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박공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차피 박공을 써야 되니 그 박공을 다시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외장 재료를 뭘 할까를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저기 장충공원을 지나서 쭉 가다 보니까 그날따라 정말 정말 싫어했던 빨간 벽돌이 너무 인상적이고 감동이 깊어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한참을 봤어요. 이 집은 정말 정말 싼 일반 빨간 벽돌로 해야 되겠다. 왜 우리 집을 빨간 걸로 하나요? 빨간 벽돌을 그 싼 거를, 응? 그러면서 결국 울기까지 하셨는데요. 그랬는데 집이 다 지어지고 이제 택배들이 막 오잖아요. 그 아내분이, 아 거기요, 그 동네 보면 빨간 벽돌 집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글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빨간 벽돌 지금은 아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귀와 느낌을 주고 싶고 그래서 처음으로 돌로 지붕을 만들어 봤어요. 쓸데없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선입견들, 제일 큰 게 들어오면 현관, 그 어떤 그런 갤러리적인 어떤 대공간적인 요소가 과연 주택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하냐요? 이게 지금 면적이 얼마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데 왜 이건 죽어도 안 빼네요? 저도 되게 속상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다행히 져주셨습니다. 봐도 너무 폐쇄적이고 어떻게 저걸 주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주택이 가져야 될 덕목을 하나도 못 가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처음 했을 때는 애교로 봐줄게 새롭네 하다가 두 개 세 개가 반복되니까 얘 벌써 매너리즘에 빠졌네, 그리고 집이 이래갖고 어떻게 써 뭐 하여튼. 그래서 그 보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같은 걸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는 그걸 어떻게든 변화해보고 싶고 조금 덜 욕먹고 싶고 뭐 그런 노력이 저 나름대로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실 수도 있죠. 다른 것들은 다 세팅이 됐는데 건축주분께서 가구를 사다가 놓으니까 안 어울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으셨어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식탁도 만들고 뭐 소파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업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가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집은 되게 텀이 길거든요. 통상 집을 설계해서 시작해서 입주하실 때까지 기본 1.5에서 2년이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가구는 한 달이면 나오거든요, 결과물이. 그래서 가구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곡선부가 돌아가잖아. 얘가 쭉 가다가 리듬이 다 깨지잖아. 여기서 갑자기 얘로 바뀌잖아. 이거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완전, 그치, 완전 달라야 돼. 야, 이게 이 말이 안 되지. 곡선부니까 쟤네들도 결국 해결 못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얘는 길고 긴 애들이 이, 그렇지, 얘네들을 흐트러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늘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는 알다시피 어느 정도 석재에 대한 공사비가 충분히 예상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이거 아니라고. 이거는 제일 쉬운, 너무도 쉬운 방법.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야. 전화 드렸어? 박수님이요? 네네. 저 소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현장에요. 네. 저희 뒷집에서 이제 집을 지으려나 봐요. 아,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을 예. 미리 쌓으려고 하시잖아요. 그쵸, 예. 그거 지금 쌓아놓으면 옆집에서 땅 파면 예. 다 흔들거려서 엉망될 거예요, 뒷집하고 관계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이럴 때는 저는 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뒤는 예. 하지 마세요.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건드리지 않을 예. 자신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릉은 뭐 하고 있니? 그냥 아예 비었어? 현장이? 네, 오늘 이제 협의 오전하고 아마 들어갔을 거고 어떻게 설치할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지금 오늘이 수요일인데 그걸 네. 그 전에 하고 오늘 같은 날은 하루 종일 비 안 왔는데 어제하고 그냥 그거 미리미리 만나가지고 어? 그냥 하면 되는 거를 꼭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결국 건축가라면 맨날 이렇게 개인의 작은 기호만 만족시켜주는 그런 걸 하니? 라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정수진도 이런 공공건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주택은 정말 작은 우주예요. 고려할 게 되게 많습니다. 정말 그분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어느 정도 알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저한테 그냥 평생 주택만 해도 후회가 없겠냐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말하면 밥만 먹고 살 수 있다면 후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라간처럼 그냥 홀딱 반했어요. 제가 바라간의 책을 처음 만난 게 대학원 다닐 때였어요. 그게 94년도였을 거예요. 책 아저씨들이 책을 갖고 오는데 그때 처음 봤던 책이 분홍색 표지였거든요. 그냥 분홍색에 끌려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표지 안에 막 정말 분홍색, 노란색, 막 그런 하얀 벽, 막 빨간 벽 이런 게 막 있는데 그냥 반했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뭐에 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책을 제가 아저씨 저 이거 가져갈게요.